근데 저희가 지금 노인 아파트 신청을 해도 대기 번호 뭐 이런 거 안 가르쳐 주거든요. 맞아요. 그러고서는 갑자기 연락이 와요. 네. 언제 오라고 그랬다고. 그럼 가잖아요. 그럼 그때 왜 뭐 방도 또 무슨 빼야 되고 뭐 만약에 1년 계약을 했으면은 이제 금방 했으면 못 가잖아요. 그러면은 그러면 다음에 1년 후 해달라고 그러면은 캔슬 시켜버려요. 그럼 자기는 만들어요. 지금 만들어 보면은 캔슬 시키지 그걸 안 밀어준다고요. 굉장히 좀 불공평하거든요. 그거는 저걸 알으면 내가 그거를 예측할 수 있잖아요. 지금 몇 명이 있으니까는 이게 1년에 몇 명 정도 빠져